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김해시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활천 부원동상 시원을 맡고 있고요. 또 현재는 알뜰살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알뜰살림연구회에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사실 들어는 봤겠지만 좀 정확히 어떤 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공유재산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공의 재산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청,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 뭐 이런 건물들도 이제 공유재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흔히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뭐 도로라든지 이런 여타의 부분들이 우리 요소요소에 깃들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공유재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도서관이나 또 공원 이런 곳도 공유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뜰살림연구회장이신데 알뜰살림연구회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현재 저희 김해시의회 25분의 이제 의원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저희 청년시의원 6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해시에 있는 많은 공유재산을 이게 우리 재산이라면 이렇게 놔두겠나라는 각자의 이제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해서 김해 시민분들께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군요. 공유재산이라는 게 김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확실히 관리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김해시의 공유재산 현황은 좀 어떻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청, 동사무소, 도서관 등등 해서 그런 건물들 포함해서요. 전답 다 포함하면 한 3만여 곳이 저희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편인가요?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지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가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많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적당한 편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셨어요. 이 활동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갔나요? 저희가 먼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만여 가지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상 연구회를 시작하고 보니 이렇게 각 과마다 이렇게 공유재산이 되어 있고 우리 또 시의 공유재산 팀이라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중국에 보면 인구조사 한번 돌고 나면은 다시 왔을 때 또 그대로인 그런 역할처럼 우리 시 공유재산이 워낙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 그 세 분이서 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연구 용역의 방향은 조금 바뀌었으나 어쨌든 우리 김해 시민분들이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리스트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봐서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만들어진 리스트를 그러면 최종 보고회에서 공유를 하신 건가요? 네. 리스트도 현재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각 과마다 해서 다시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또 현장 방문을 해서 당장 실행 가능한 곳들도 몇 군데 저희가 이제 보고회에서 발표를 하고 내년도에 이제 알뜰살림연구회 이제 시즌2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살짝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점이 있으셨나요?
이게 공유재산이 어떤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잘 모르세요, 시민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팀원분들도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좀 요청을 해서 한 분이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해달라. 그리고 저희도 돕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 3만여 가지가 제대로 누가 보더라도 볼수 있도록 한 번에 리스트업이라도 먼저 해놓자. 그 이후에 활용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에 제안을 했고,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내년 시즌2부터는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저희가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도서관, 공원 이런 곳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이용하면서 이게 누구의 소유일까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스트를 만든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공원만 하더라도 사시는 곳에도 보면 주변에 공원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공원들조차도 너무 산별적으로 있어요.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놀수 있는 제대로 된 공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쓸모없는 공원은 없겠지만은 너무 많은 공원들은 조금 저희가 또 다른 곳으로 또 재산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하거든요. 팔아서 남는 돈으로 제대로 된 공원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들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곳에도 그러면 관여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의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중복성의 재산들이 있는 곳들도 있었고요. 실제로는 도시계획 이후에 자투리 땅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임의로 대부가 되고 있지만은 굳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땅, 그분들에게 오히려 돌려드리고 하면은 더 좋은 땅, 요런 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 팔고 해서 우리 시로 재산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요런 방법들도 조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투리 땅, 대부분 자투리 땅들이 많아요. 우리 동김해 쪽 특히 가면은. 그런 땅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뭐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도 한번 같이 해서 2023년에 정말 우리 김해시의 공유재산을 알뜰살뜰하게 쓸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계획을 알차고 또 세심하게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계신 만큼 시민분들도 사실 공유 재산이다 보니까 동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김해 시민들께 생활 속 공유 재산 관리를 위한 동참 방안이나 또 의식 개선 방안을 위한 독려의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그 김해 시민분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청년 시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만큼 우리 또 젊은 시의원들은 SNS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은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댓글로라도 응원도 주셔도 되고, 또 다른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글을 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김해 시민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뜰살림연구회와 시민들 모두 함께 동참하길 제가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알뜰살림연구회장이자 김해시 의원, 김유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려는 노력 볼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